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족한 상심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족한 발족자의 차란자, 상할상자의 마음심자, 심장심자입니다. 결국 이 발이 차면은 이 심장을 상한다 이런 말이죠. 이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? 심장에서 결국은 가장 먼 쪽,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이제 발입니다.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손발이 차다, 뭐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지만 이런 경우에도 손하고 발을 굳이 비교하면 발이 더 시렵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날에도 되게 요즘 이제 수면 양말이다, 뭐 이런 것을 신고 자잖아요. 근데 수면 장갑까지 끼고 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만큼 이 손에 비해서 발이 더 시렵다. 손을 심장에서 그만큼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죠. 손 끝은. 근데 발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고, 또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움직이지만 발은 잘 움직이지 못하죠.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중력의 방향으로 아래로 혈액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발이 시렵다라고 한다. 발이 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서 그만큼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발을 자꾸 꿈지락거리고, 그 다음에 발을 자꾸 마사지를 해주고, 또 발을 우리 족탕, 따뜻한 곳에 발을 자꾸 담궈주고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보통 이제 발은 못생기고, 천하고 냄새나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, 천덕꾸러기 대접을 하는데,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다 지탱하고, 그런 또, 중차대한 그런 위치에 점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발을 무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발에 병이 생깁니다. 오죽하면 뭐 우리가 아리랑의 노래에서도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발의 건강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